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내 자존감을 탄탄하게 올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작정을 하세요? 오늘은 이제 자존감을 튼튼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작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이 힘들거나 예기치 않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떠올리는 게 오늘을 그냥 놓을 거냐? 그냥 망치지 않을 거냐? 이거를 선택하자. 이런 생각을 떠올려요. 하루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어떤 날은, 그래, 오늘은 몰라.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안 좋은 일도 많고, 그냥 오늘 그냥 하루 배렸다. 뭐 이러는 날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없는 걸로 쳐. 뭐 이런 날도 물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날들은 사실 거의 드물죠. 대부분의 날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망치지 말자. 반이라도 건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작정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작정해야지. 매일이 진짜 중요하고, 하루하루가 선물이 라는 거를 아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났는데 거기 그 게임에서 이제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선수의 이제 기사를 읽었어요. 이게 3년 동안 빠짐없이 연습을 했대요. 그런데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할수 없지. 더 열심히 해야죠. 이게 안세영 선수의 대답이었어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했는데, 그래도 실패했을 때는 할수 없죠. 더 열심히 해야죠. 그 기사를 읽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리고 어른으로서 정말 반성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린 선수도 그렇게 하는데, 자존감이 탄탄해지는 거,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로 삼은 거, 자존감이 탄탄해지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자존감을 탄탄하게 하자. 작정하는 시도를 자주 할수록 탄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작정도 요령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요령이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나의 자존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안 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다이어트를 결정했어요.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친한 동료가 와서 자기가 너무 우울하니까 저녁을 같이 먹재요.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눈물까지 막 글썽거리면서 왔는데. 그래서 같이 치킨하고 맥주를 먹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래, 오늘 완전히 망쳤으니까. 그냥, 그래, 맥주 마시고 치킨 먹고 가서 자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루를 완전히 오늘을 망치진 않겠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먹었으면 밤에 정말 빡세게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일을 이제 굉장히 이렇게 빡빡하게 해야 되는 스케줄상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일이 능률이 안 올라서 오후 6시까지 그냥 멍하니 시간이 막 흘렀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몰라. 이 상황에서 뭐 어떻게 뭘할수 있겠어. 그냥 대충 놀자. 이게 아니라, 그래, 오늘은 완전히 망치지 말자. 딱 A4 용지 두 장짜리 보고서만 쓰자. 그게 뭐예요? 그거 하나라도 건져내자. 그게 오늘 하루를 완전히 망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완전히 휘둘리지는 않았다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다 풀로 망치지 말자. 망쳤다는 건 실패하는 거니까 아예 놀아버리자. 이렇게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실패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마음이 상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유혹에 내가 이겼다. 아예 망치진 않았다라는 경험이 우리한테는 자주 필요해요. 자주. 자, 두 번째. 기분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기분에 휘둘리죠. 일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뭘 이제 써서 이제 제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빼먹은 게몇 개가 있나 봐요. 이제 카톡으로 왔어요. 이런 거 다시 확인해 주세요라고 이제 그 스텝, 그러니까 저희 이제 선배 스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진짜 이거 그냥 내가 꼼꼼하게 다 메꿔가지고 다 이렇게 제출했으면 될 걸. 그걸 빼놔가지고 너무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허술하게 일을 한 거죠, 제가. 그래갖고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보냈더니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별 말씀을요.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제가 그걸 그 답장을 이렇게 딱 보면서 와, 여기 진짜 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방송하느라고 공부한 사람이지만 이런 식으로 타고난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느꼈어요, 그날. 그분은 나 때문에 잠깐이라도 아, 귀찮아 이런 것도 몇 번을 말해야 이 사람은 알아듣냐 도대체 이러면서 나 때문에 막 귀찮아하거나 막 불쾌해하거나 휘둘리지 않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저렇구나. 이런 걸 제가 배웠어요. 직장에서 후배들을 대할 때, 또 직장 상사를 대할 때, 그들에 의해서 내 기분이 좌우되지 않는 거.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작정, 결심, 이게 중요한 거죠. 한번 되게 아파 본 사람은요, 모든 순간이 기적이라는 걸 알아요. 자주 기억해내요. 이게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굉장히 아팠던 어떤 그런 경험은 없더라도, 이게 정말 내가 내 주어진 일상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한번 핸들링 해보자. 이렇게 지금부터 작정하는 거.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과정은 경험하는 거지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망함, 이런 용어에 대해서 우리 사고의 틀 안으로 들여놓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아주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요,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관계에서 이제 실패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단지 경험이라고 생각하면요, 에너지가 많이 세이브 되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실패하진 않아요. 안 보고는 살수 없어. 이런 관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거 실패는 아니게 에너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방법.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더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이해하기를 중단하는 거. 굉장히 도움 됩니다. 인간관계 실패하지 않고 어떤 이제 관계를 보호하다는 하나의 전략이에요. 직장 상사, 시어머니, 동업자, 배우자. 당장 떨어뜨릴 수 있는 관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거나, 바꾸려고 애쓰거나, 다 쓸데없어요.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겠어요? 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렇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후배인데, 시어머니가 아직도 막, 지금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학력에 대해서, 뭐 사돈댁의 어떤 재력에 대해서, 그걸 아직도 며느리 볼 때마다 친구 며느리랑 비교해 가면서 얘기한대요. 그럴 때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맘상하고.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또 남편을 잡는 거죠. 부부싸움으로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않는 거죠. 아, 이해하지 말자.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자.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인간관계에 실패하지 않고, 정말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어떤 일을 망쳤다고 느껴질 때요.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는데, 이번 거는 참잘안 됐다. 이렇게 느낄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굉장히 큰 성공으로 하는 과정이야. 그 과정을 지나고 있어. 라고 담담하게 생각하는 거. 이 생각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노력하고 집중해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려고, 반복해서 내가 애쓰는 거. 저절로 그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애쓸 필요가 있어요. 강제로 노력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훈련이 되고요. 그래야지만 어떤 이제 자존감이 우리가 이제 탄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과정은 경험하는 거지 결코 실패하는 게 아니다라고 작정하는 거, 인간관계에서도 아 그렇구나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 그리고 망쳤다고 느껴질 때도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진짜 경험이고 하나의 어떤 그런 퍼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들에게 대단히 자존감을 튼튼하게 하고 자신감을 주고 내 마음을 낙심하지 않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될수 있습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